네, 안녕하세요. 동서발전 가족 여러분. 배우 화성훈입니다. 저거 네가 다 붙여. 용미에 있는 초코풀 앞에. 아, 우리 집 어떻게 알고 왔어? 오늘은 특별히 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면서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배우를 맡으신 두 배우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일기에서 김선우 대리 역을 맡은 배우 황재윤입니다. 전환일기에서 신입사원 이은수 역할을 맡은 배우 이동호입니다. 동서발전에서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웹드라마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이 둘이 대결해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혹시 많이 어렵나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전환일기에 모티브가 된 에너지 전환. 이 에너지 전환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재윤. 재윤.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 땡! 예. 도! 여보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장난 아닙니다. 예. 손에 땀이 막... 석탄, 석유 등 화석 에너지원을 어떤 에너지로 바꾸는 걸 뜻할까요? 도! 친환경 에너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린 에너지? 자연? 에코 에너지! 땡! 재윤! 네. 재생! 정답! 재생 에너지 정답입니다. 역시 대리님 다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들 바꾸는 것이라서 어려운 거죠. 자, 동서발전에서 우리 앞서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겠죠? 네? 당연하죠. 전환일기 1화에서 우리 동호 씨가 은수 역할을 맡으면서 은수가 면접을 보는 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혹시 사내 방송 하셨잖아요. 대사 다 기억나시나요? 자세한 건 1화를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50년까지 우리는 탄소 배출량 0% 달성을 위해 뭔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다섯 가지요? 네. 다섯 가지. 은수!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맞아요. 난 해보지도 못하겠는데? 자, 두 개 남았습니다. 아, 답을 아니까 되게 재밌네요. 수, 풍, 태양광, 흙. 흙이 어디 있습니까? 흙 아니... 땅, 땅에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요? 지열과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지열과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아... 조력도 있고요. 바이오매스는 이제 생물체, 목재, 폐기물, 바이오가스 이런 걸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개 맞춘 우리 은수에게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회사에서 태양광 에너지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느라 이거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전환일기 5화 기억나시나요? 5화? 네, 코끼리 공장 갔던 거. 아~ 업사이클링 주제로 우리 또 촬영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2022년 동서발전 사창립 21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자, 21주년 기념행사에서 친환경 신사업 개척을 다짐하면서 제작한 이것은 현재 동서발전 본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층 로비에 있나요? 본사 1층에 나가면은 1층 로비 밖에 있습니다. 드라마를 잘 보셨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은수! 업사이클링 트리. 정답! 네? 이게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야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쉬고 계시던 직원분이 저희를 알아보시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감사하다는 말 다시 드리고 싶고요. 아, 그러면 그분께 한번 영상편지. 예. 한번 바로 한번. 아, 이것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그때 촬영하는데 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합니다. 예. 우리 동호 씨도. 저는 이제 몽돌해변에서 촬영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죽깅을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네. 오히려 쓰레기를 찾아다녔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모아놓고 그 장면 이제 따로 찍고. 깨끗한 바다네요. 혹시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아니, 저는 뭐 식당 음식도 맛있었고. 아 맞아요. 네, 건물도 또 엄청 커가지고. 구내식당 밥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생각나요. 저희 8화 촬영은 전부 야외 촬영이었잖아요. 배드민턴 치고. 네. 원래 배드민턴 잘 쳤나요? 제가 원래 배드민턴 진짜 잘 치거든요. 근데 이거 못 치는 척 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보다 잘 쳐요. 저보다 잘 쳐요. 네, 계속 못 치는 척 하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오, 진짜 오랜만에 치는 거였네요, 그럼? 아,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네. 네. 갑니다. 이거 뭔 일이야? 야, 아쉽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2050 아시나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는 분께. 세 가지요? 세 가지. 자, 5초 안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선우. 네. 전기차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정답! 예! 네, 정답. 그 중에서 뭐 하고 있는, 실천하고 계신 거 혹시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장 보러 갈 때 항상 장바구니 들고 다니려고 하고 최대한 텀블러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도 웬만하면 지금 커피숍 갈 때 이제 가격도 깎아주더라고요, 텀블러 가져가면. 이제 뭐 플라스틱 사용은 좀 줄여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야호! 네, 아리덱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인데요. 여기서 아리덱의 R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1번, 리스타트. 2번, 리사이클. 3번 리뉴어블, 4번 리노베이션. 선우, 2번 리사이클? 땡. 아. 연습? 연습. 3번 리뉴어블. 예, 정답! 예, 정답. 예, 여지없이 리사이클 나왔죠. 예, 리뉴어블이었습니다. 예. 우리 오하에는 또 세활용연구소랑 또 코끼리 공장. 제가 실제로 들고 다니던 텀블러를 챙겨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카페에서도 쓴 거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제품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하거든요. 어? 이것도 예쁘다. 선배, 저 텀블러 하나 살까 봐요. 너 텀블러 없어? 네, 실제로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네요? 네, 너무 귀엽죠? 네. 코끼리 공장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코끼리 공장에 이제 장난감을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장난감 기부하면 이렇게 코끼리 모양 배지를.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해가지고 택배로도 기부가 가능하니까 많이 기부 부탁드립니다. 코끼리 배지도 받으시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필통. 네. 촬영할 때도 진짜 갖고 싶었어요. 저도 이거 용민이 적혀있는 필통. 네, 지금도 펜 꽂아놓고 뭐 쓰고 다닙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번째 문제까지 나갔는데 스코어 3대2입니다 네. 아. 뭐 역전 기회 있으니까. 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중에 수소 에너지가 있죠. 이 수소 에너지가 왜 각광을 받는지 장점 두 가지 먼저 말씀하시는 분께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 네, 수소 에너지. 화석 석탄은 태우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온실가스. 예, 네, 온실가스 배출이 없죠. 예, 네, 온실가스 배출 없어요. 한 가지 더 있었죠?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이 내강 기관보다 높고 800분의 1로 부피를 압축시켜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뭐에 용이하죠? 저 선우! 선우! 어, 에너지 자체가 보관에 용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정답! 네, 어려웠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또 에너지 효율이 내연기관보다 높습니다. 에너지원을 연료전지로 일원화해서 사용하면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장점이 있었네요. 수소 에너지! 좋은 장. 에너지네. 제대로 알았어요, 지금. 자, 마지막 문제! 아! 준비됐나요? 예. 예? 우리 동서발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대표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유사한데 과연 동서발전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왔던 퀴즈들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건가요? 오늘 뭐 여섯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친환경은 무조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어, 친환경. 저 모릅니다.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동서발전이 주도적으로 이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 번째 문제 에너지 전환. 그렇죠. 열두 글자입니다. 에너지 전환 선도. 은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기업. 정답. 축하드립니다. 김대리를 이겨버렸습니다. 신입사원 최고.
잘 맞췄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동서발전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좋은 기업이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도시락? 네, 스테인리스 도시락. 진 사람도 좀 불쌍하니까 선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귀여운데? 어, 뭐야, 빨대야!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선물. 빨대네요. 네, 실리콘 빨대. 고양이도 붙어있습니다. 오늘 퀴즈 풀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활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걸 좀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알고만 있지 않고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동서 모든 가족분들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동서 발전이 더 많은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웹드라마 전환일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선물 없습니까? 못 맞추면 저는 또 못 가져가는 거고. 이름은? 아, 용민! 에너지... 선우! 미래에너지 전략부! 네, 아, 어? 칫솔인 것 같은데요? 어. 아~, 아~, 아 내가 여기서 업사이클링 핑계로다가 하나 더 사면 그것도 자원 낭비지? 국화에서 용민 사장님이 입었던 셔츠의 색깔은? 예? 은수! 노란색! 네. 용민! 흰색! 선우! 하늘색? 용민! 녹색! 용민이는 초코풀 앞에! 비누. 오, 비누. 오, 이게 비누. 오, 레몬향, 레몬. 레몬향이에요? 레몬. 레몬 좋아하는데. 용민, 음성 그리는지 건설본부. 네. 아, 감사합니다.